바나. 너무 오랜만이네요, 이 바나. 아무튼 요즘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조금 과장 못해서 패딩까지는 아니라도 코트가 생각날 만큼 너무 많이 추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옷장에 겨울옷을 좀 채워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소비할 만한 겨울 아이템이 대체 뭐가 있을까 시장조사를 해보다가, 와, 올해 이쁜 니트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중량감이 비교적 적은 좀 롱슬리브를 한겨울에도 정말 많이 착용하는데, 이 아이템들과 함께라면 올 겨울을 진짜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니트를 좀 영입해봤거든요. 자, 이게 디글의 포츠머스 스트라이프 니트인데 두께감이 꽤나 있습니다. 약간 헤비하면서 투박한 느낌의 그런 원단이지만 딱 입었을 때 까끌거림은 잘안 느껴지더라고요. 또 이게 레글런 슬리브인데 어깨 라인부터 소매 끝까지 연출되는 실루엣이 너무 멋진 아이템이에요. 아, 그리고 아시다시피 디글레가 그 흔한 실밥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만듦새가 끝장나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그런 완성도에 비해 요즘 옷값을 좀 비유를 하면 현재 판가가 나름 합리적 이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번 시즌 한정 제 기준 스트라이프 니트는 이 아이템이 원탑이에요. 다음은 홀 가먼트 스웨터. 이게 토니엑 제품인데 이게 겉보기엔 엄청 심플하잖아요. 깔끔하고. 그래서 별 특징이 없는 니트로 보실 수도 있지만 홀 가먼트 사이드 봉제선이 없이 그냥 원판이거든요. 그래서 착용했을 때 보여지는 실루엣이 엄청 자연스럽고 웨어러블하다고 해야 하나? 올 캐시 훈방으로 감도 정말 좋고요. 진짜 디자인 자체는 베이직하지만 원단과 실루엣으로 정체성을 증명하는 아이템이지 않나. 특이하죠. 이 아이템은 애프터프레이 보트넥 슬리브. 다른 니트 아이템들과는 달리 쉽게 표현하자면 티셔츠의 포지션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실루엣이 진짜 그냥 보트넥 슬리브 같습니다. 근데 약간 짜임? 또이 원단이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독특해요. 부클 소재감이 느껴지는 멜란지 울 훈방 원단으로 가까이서 보면 다양한 컬러들이 오버랩되는. 아무튼 이런 원단의 전환으로 보트넥 슬리브를 아주 재밌게 표현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단품도 좋았지만 아우터에 이너로 입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죠? 월스와일 무브먼트 밀라노 브이넥 스웨터. 이번 시즌 진짜 월화무의 니트 컬렉션들만 보면 도메스틱 한정 폼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지금 착용하고 있는 것도 월화무 니트인데 진짜 할 말이 많지만, 아무튼 이 아이템은 브이넥 형태인데 밀라노 조직으로 적당히 두툼하고 밀도 있는 그런 느낌. 거기다 울캐시 나일론 훈방으로 계속 입고 싶을 정도로 피부에 닿았을 때그 부드러움이, 만져보실래요? 그리고 진짜 하이라이트는 소매랑 밑단에 립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롱슬리브처럼 입을 수 있는? 또 이런 어깨부터 소매까지 이어지는 절개 라인이 있어. 깔끔한 단면 같지만 또 이런 위트 있는 플레이가 너무 좋습니다. 아우터 이너로도 좋을 것 같은데 단품도 나쁘지 않았죠? 마지막은 노드 아카이브 후드니트. 제가 후드니트를 진짜 많이 언급했어요. 진짜 저렴한 아이템부터 비싼 아이템까지 다 입어봤는데 이게 진짜 비싸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중량감 있는 니트는 처지기 마련인데 이 후드니트는 핏이 입체적이게 단단하게 잡힙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그 양두 조직으로 앞뒤로 니트를 짠 거예요. 그래서 실이 두 배로 들어갔는데, 이러면 뭐 당연하게도 단가가 오르겠지만 그걸 다 감수해서라도 이딱 잡히는 볼륨감 있는 실루엣을 디렉터님은 고수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자, 이건 제 추측입니다. 아무튼 이런 배치 플레이도 너무 재밌고, 비싼 게 좋긴 좋네요. 사실 이 니트들 말고도 영입한 아이템들이 좀더 있는데 다 보여드리면 영상을 중간에 끄실 것 같아서 딱요 정도만. 아무튼 니트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런 추운 날씨엔 단품만 입어도 굉장히 따뜻하고 아우터 이너로도 너무 좋고, 겨울 한정 활용도는 진짜 확실하니까 취향껏 골라주세요.